우리께서 우리 부자한 우리 부가 자신들의 전 재산을 교육사업에 납할 생각으로 하버드 대학을 방문을 했습니다. 노부가 정문에 들어서자 수위가 이분들에게 불친절하게 묻습니다. 무슨 일로 왔습니까? 노부가 대답합니다. 하버드 대학 총장님을 좀 만나러 왔습니다. 이 수위는 검소한 차림의 부부를 무시하는 듯이 쳐다봅니다. 그저 부부는 농담 반, 진담 반 수위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대학 하나 선입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저 수위는 아예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았던 노부는 집으로 돌아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합니다. 준비하면서 자신들의 재산을 잘 모아서 대학 하나를 설립하는 데 투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이런 사연을 들을게 알리는 하버드 대학에서는 학교 정문에 이런 글들을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자. 아주 도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이런 이야기는 우리 가까이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혼 청년기의 청년들은 특히 내 상대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상당히 민감합니다. 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어때야 하는가 분명합니다. 이성 친구를 고를 때 이 남자 청년들은 적어도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조건은 예뻐야 합니다. 둘째 조건은 미인이어야 합니다. 셋째 조건은 아름다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외모로 겉모양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여자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여자 청년들은 남자보다는 외모를 덜 따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중심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외모 대신에 다른 외적인 조건들을 따집니다. 가령 남자의 수입이 어떤지, 남자의 가정 환경이 어떤지, 성격이 어떤지,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 봅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따지는 건, 조건을 따지는 건 남자들이나 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외모를 보고 조건을 가지고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속았습니다.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습니다.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유대인들을 경고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함께 예루살렘을 가자는 동생들의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셨지만 예수님 혼자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예루살렘을 방문하십니다. 근데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은 보이는데 예수님 보이지 않자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2절에서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말이 오고 갔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오히려 그는 그들을 속이고 있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신선하다고 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좋은 것이라 칭찬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사람입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제일과 세리들과 스스럼 없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그것을 보면서 죄인들의 친구라 빈정대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들 속이는 나쁜 사람이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전들로 나아가셨어요.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 사람은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지식을 갖고 있을까 하며 놀라워 했습니다.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지식을 갖고 있을까?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매일매일 반복해서 읽습니다. 이들은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돌 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런 지식을 갖고 있을까 놀라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경에 대한 지식과 성경에 대한 통찰력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그 어떤 율법사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미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랍비들과 토론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놀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전들에서도 예수님은 지금까지 누구도 가르친 적이 없는 독특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한 죄사함에 대한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 사람들이 놀라면서 반응을 보이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교훈은 내가 배우거나 내가 경험해서 주는 교훈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교훈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그저 전하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전하는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두 가지로 증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또는 내가 내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것인지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려면 본인이 직접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설명하실 때,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금방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전하는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두 번째로 증명하시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기를 바라지만 그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에게는 무엇이 없다. 저는 18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인기를 원한다면 인기를 얻기를 원한다면 어떻습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인기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자신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릴 때 남들은 얻을 수 없는 것이고 남들은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나는 얻었고 나는 체험합니다.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화려하게 꾸미면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또 때로는 사실이 아닌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거짓말도 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자들의 고민이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자신이 매주 세상에서 제일 가는 설교를 할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미기 시작할 것입니다. 화려한 언어로 포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유행하는 말들을 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인 것처럼 끼워 맞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의 일기를 위해서 무엇인지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잘했다는 칭찬을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듣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들이라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이라고 상관없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기 때문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더불어 죽음의 위협까지 예수님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마음에 진지하게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세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과 같다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에 많이 신기하게 했습니다. 많이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했다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굳이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비판을 받은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짓말을 말씀하신 예수님께 사람들은 트집을 잡으면서 공경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려서 누가 당신을 죽인다고 하는 것이요? 사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 비밀리에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비밀리에 감추었던 마음을 들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말씀하신 이 질문에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숨긴 마음을 깨뜨려 오신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아붙이면서 당황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기에 조금 다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하게 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더 충격을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의 영광을 수상하는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을 짓는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가식적인 대표적인 모습으로 할례와 안식일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다. 그러나 사실 그 할례는 세세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이다. 이 22절의 말씀은 해석이 좀 필요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전한 할례의 규칙은 아들을 낳은 지 8일째 되는 날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규칙입니다. 그런데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8일만 할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생각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안식일보다 사람은 모세가 정해서 할례를 우선으로 여기는 것이다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행동을 지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23절에서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고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온몸을 건강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어찌 내게 받을 정도냐. 지금 예수님은 답답한 마음으로 강조하십니다. 너희들의 행동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너희들의 행동이 얼마나 모순된 모습이냐. 율법을 잘 지킨다는 너희들은 할례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도 범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내가 안식일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 치료하고 아픈 사람들 건강하게 하는 일은 왜 율법을 어긴 거라고 말이 드립니까? 그러면서 24절에서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른 평가에 따라 판단하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안식일을 어겨가면서도 당연한 것처럼 행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쨌든 할례를 받아서 겉모양으로 모세의 전통을 지키는 선택받은 유대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안식일의 병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안식일을 범하다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화를 내뿜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겼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겉모양의 할례가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속사람이 씻고 속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올바른 평가가 아니라 겉모양도 보고 판단하는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그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복을 안 준다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좋긴 하지만 나에게는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서 불평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산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를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를 것입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 끝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만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겉모양만 보면서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빵을 배우리게 주시라고 따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몸과 그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의 가슴에 담겨있기에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불신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자신들에게 권리돈이 되고 자기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조롱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교회가 자신들의 이익에 권리돈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조롱하고 언제든지 비판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사람들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섞여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겉모양만 보고 반했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동거침을 바라고 예수님의 주신 빵을 바라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불의를 선택합니다. 불의를 선택하면서 돈이 있는 곳으로 다녀갑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폭력을 들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곳으로 쫓아갑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인기와 명예를 얻으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겉모양으로 아니라 올바르게 평가하면서 따르는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들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돈이 아닙니다. 이제는 권력이 아닙니다. 이제는 인기나 명예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을 찾아갑니다. 누구든지 그곳에 가면 돈을 건다는 그것을 합니다. 이들은 버림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만남의 하나님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영이 이끌려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 오늘 한 해에도 우리는 우리 만남의 공동체는 여러 가지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또 그 일들이 남들을 보기에는 무언가 좀 달라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있어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것들이기도 했습니다. 찬양단 여러분들이 드린 찬양이 그랬습니다. 예배 때마다 매일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 지역사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음악회로 열심히 연주를 했습니다. 또 양로원과 병원의 아픈 이들에게 외로운 이들에게 위로를 주는 찬양을 했습니다. 만화인 거리로 나아가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한글을 사랑하는 한글 청년들에게 한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언어를 전하는 선교 사역도 감당했습니다. 또 매주일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매주 한 번도 오르지 않고 음식을 준비하고도 그걸 알면서 수고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예수님의 겉모양만 보고 따라한다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겉모양으로 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면 새 생명이 흐릅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겉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 매일매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고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신치와 능력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듣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겉모양을 보고 겉모양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경건의 모습을 지니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입술도 있고 인기나 칭찬을 위해 봉사를 한다고 또 남들이 다 아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도 있지만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불만을 말하고 있는 그 모양의 신앙이 있는지 뒤돌아봅니다. 주님을 매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이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면서 올바른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